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루어집니다. 민주당은 당 안팎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탄과 사법방해라고 맞서며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. 이형기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안팎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. 당 내에는 검찰 독재 대책위에 이어 사법정의 특별위까지 출범시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단체와 전국 대학 교수 430여 명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탄원하기도 했습니다.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운동도 100만 명을 넘어섰고 주말에는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. 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방탄, 사법 방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정당의 모습을 버리는 것은 물론 사법 방해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겁니까? 이 대표에게 15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또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은 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. 여야가 이 대표의 1심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정쟁을 이어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마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